09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캡입니다. 캡은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식회사 KEC로부터 제조 사업 부분을 2006년 9월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초소형 패키지 개발,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한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 매출은 티아워 49.7%, IC 26.2%, 기타 제품 2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 KEC 현 주 한국전자홀딩스 로부터 제조사업 부문이 2006년 9월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티아어, IC 등의 SSTR이며 가전제품 내 감지 슬래시 센서 및 전력통제 역할의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태국 법인인 캡 타일랜드 CO, LTD와 중국 법인인 욕시 캡 세마이컨덕터 CO, LTD를 보유함.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가전제품의 판매 부진 등으로 관련 티아어, IC 등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그러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차량용식 전력반도체 등의 신사업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전방 가전산업의 여전한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캡의 시가총액은 3,5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1위입니다. 캡의 상장 주식수는 2억 76만 3,141주입니다. 캡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캡의 퍼은 26.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6배, 18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265억 원, 18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49억 원, 102억 원, 223억 원입니다. 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67%이고 유보율은 228.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9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3-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의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8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56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캣의 종가는 1,786원이며 주가가 캣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캣의 종가는 1,786원이며 주가가 캣의 241 이동 평균선